창 끝에 꽂은 해골은 샬롱의 예배당에 두기에는 너무나 기괴한 물건이었다. 나는 몇 주 뒤에야 아르망 신부에게 왜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었다. 신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옛일을 회상하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나도 그 전투에 참여했지. 카탈라우는 평야 전투 말이야. 아에티우스와 테오도리쿠스 대왕의 진영에서 싸웠지. 나도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요즘도 해골과 부서진 방패 조각이 가끔 발견된다. 신부님, 어떤 적과 싸우셨나요? 그러자 그는 몸을 돌려 노인 특유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훈족의 아틸라였지 하며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370년대에 황무지를 벗어난 훈족은 안으로는 부패하고 밖으로는 야만족의 침략에 의해 쇠퇴한 로마 제국을 약탈하려 했다. 훈족은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야만족들을 물리쳤으며 아시아 대초원 출신의 사나운 전사들이었다. 이들은 의식을 통해 몸에 상처를 내서 흉터를 만들었고 거의 평생 말을 타고 지내기에 다리가 휘어 있었다. 아틸라라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훈족은 겉모습만 무서운 변방의 침략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틸라는 스스로를 신의 징벌이라 불렀으며 형인 불레다와 함께 훈족을 이끌고 스키타이와 페르시아를 초토화시켰다. 아틸라는 언제나 사람보다 괴물에 가깝게 묘사됐기에 나는 아르망 신부에게 아틸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았다. 신부는 대답했다. 그 역시 사람이었지. 하지만 로마인과는 생긴 모습도 달랐고 로마의 신을 섬기지도 않았어. 그게 후에 일어날 끔찍한 일들의 원인이 되었던 게지. 아르망 신부는 찬바람을 맞은 것처럼 몸을 떨었다. 야만족 사회의 왕위는 신에게서 받거나 혈통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것이었지. 아틸라는 훈족 중에 가장 강했고 고대 로마의 전쟁신 마르스의 검이라면서 녹슨 검을 내세워 자신의 지위를 굳혔어. 아틸라는 사납게 눈을 굴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자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어. 아틸라는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 스키타이인, 부르고뉴족, 고트족 등 여러 이방인들이 그의 휘하에 합류했고 그 중에는 수십 년 전에 로마와 훈족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볼모로 보내졌던 유명한 로마 가문의 아들도 있었지. 그 소년은 훗날 역사의 이름을 떨칠 플라비우스 아에티우스였다. 기억을 떠올리며 아르망 신부는 쉬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야만족들이 모두 그렇듯이 로마인이나 우리 프랑크족과는 전혀 다른 훈족만의 특이한 전투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훈족은 하나로 무리를 지어 접근했는데 접근하면서 화살을 쏘다가 갑자기 후퇴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일정한 대형을 갖추어 전장을 누비거나 1대1로 결투까지 벌였던 유럽인에게는 생소할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야만족들은 영토를 정복하지 않았고 식민지로 만들 생각조차 없었다. 대신 도시를 파괴하고 약탈해서 전리품을 챙겨 자기들의 진지로 돌아갔다. 하나의 도시로 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로마 정부의 판단으로 로마 제국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틸라는 훈족을 이끌고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로마의 도시 나이수스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훈족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아틸라와 교섭할 로마 사절단은 도시 외곽 강가에 캠프를 쳐야만 했다. 강둑에는 사람의 해골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누구도 도시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머지않아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이러한 운명을 맞이할 참이었다. 로마 사절단은 아틸라를 암살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하지만 음모가 아틸라에게 발각되었고 암살자가 암살의 대가로 받은 금을 자루에 담아 암살자의 몸에 묶어서 로마 황제에게 돌려보냈다. 이에 동로마 제국은
상당히 겁을 먹었다. 그래서 훈족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공물을 바치기 시작했다. 당시 로마인들은 야만족을 다루는 경험이 많았다. 이들은 침략자들에게 로마 국경지대에 있는 쓸모없는 땅을 주고 그들을 어느 정도 교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했다. 아틸라 이전까지는 훈족에게도 이러한 전략이 통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틸라가 정권을 장악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틸라는 어떤 훈족의 왕보다도 공격적이었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로마에게 더 많은 공물을 요구했고 로마에서 거부하자 곧장 침략을 감행했다. 그는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콘스탄티노플로 진격했다. 아틸라는 기습 공격 대신 천천히 진격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을 점멸시켰다. 로마인들은 공물을 바치지 못할 경우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가 어떻게 로마 황제를 위협할 수 있었는지 나는 물었다. 황제라는 칭호는 훈족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틸라는 정식 통치자가 아니라 단지 훈족에서 가장 강한 전사일 뿐이었다. 부하들의 예의라는 것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부하 지휘관이나 보좌관들은 은쟁반을 사용했으나 아틸라의 쟁반과 술잔은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었고 자신의 스키타이인 근위대는 칼자루에 보석을 받고 금으로 장식한 옷을 입었지만 아틸라는 그런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롯이 정복에만 관심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맞먹는 대제국을 건설하려 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로마만 차지하면 전 세계의 주인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든 야만족들은 로마를 차지하려 했었다. 그러나 오직 아틸라만이 다른 야만족들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실현해가고 있었다. 서로마 황제에게 호노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다. 자신의 방에만 갇혀 사는데 실증난 그녀는 자신과 결혼해달라는 편지를 아틸라에게 보냈다. 호노리아 자신도 이 행동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는 몰랐을 것이다. 아틸라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는 이 결혼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하는 대신 서로마 제국을 침략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결혼 지참금으로 서로마 제국의 절반을 요구했다. 아틸라는 훈족을 라인강 건너로 보냈고 다른 야만족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었다. 부르고뉴족과 동고트족이 훈족연합으로 합류했고 서고트족은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 훈족과 맞섰다. 아틸라는 갈리아의 로마 영토에 들어서자 호노리아와의 약혼을 통해 얻은 서로마 제국의 땅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신부는 다음 일을 이야기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큰 슬픔을 느끼는 것 같았다. 아틸라는 약혼녀인 호노리아를 만나고 로마 제국을 통치한다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공격을 퍼부었다. 갈리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유린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야생마에 의해 사지가 찢기거나 마차 아래 깔려 목숨을 잃었다. 묻히지 못한 시체 조각은 거리에 내버려져 개의 먹이가 되었다. 갈리아에서 다뉴브강까지 장대에 꽂힌 머리가 길게 흉내를 내었다. 아틸라는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공략하면서 익힌 공성전술 오를레앙을 포위했다. 그러나 훈족이 오를레앙을 함락하려는 순간 거대한 먼지 구름이 지평선에 일기 시작했다. 아에티우스가 이끄는 로마군이었다. 아르망 신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훈족과 로마군이 전투를 벌인 것은 451년 6월 말경이었지.
로마군을 지휘하던 훌륭한 장군은 바로 어린 시절 아틸라에게 골모로 잡혀있던 아에티우스였어. 아에티우스는 아틸라와 훈족의 전술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지. 서로마 제국으로 돌아와서 누구보다 야만족 침략에 맞서 로마를 수호했지. 로마군은 홀로 아틸라와 맞서기에 수적으로 불리했기에 알라니족과 서거트족을 설득해서 동맹을 맺었어. 이 믿었지 못한 야만족들 역시 훈족을 증오해서 맺어진 동맹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들과 실질적인 군사동맹 관계를 맺은 것은 아에티우스의 훌륭한 업적이었지. 훈족은 전투를 갈망하고 있었어. 아틸라의 주술사는 소의 내장과 양의 뼈 색을 보고 훈족이 카탈라우는 평야에서 패할 것이라고 예언했지. 하지만 적군의 지휘관 역시 전사할 것이라고 했어. 그러나 아틸라는 아에티우스와 고트족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지. 전투에 앞서 아틸라는 마르스의 검을 쥐고 부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지. 영혼이 복수심으로 가득 차는 것은 자연의 엄연한 이치다. 내가 앞장서서 적에게 가장 먼저 창을 던지겠다. 이 아틸라가 싸우는 동안 편히 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건 오로지 죽은 자들 뿐이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큰 비극적인 전투 중 하나였지. 신의 물은 넘쳐 흐르는 피 때문에 급류로 변했고 갈증으로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생존자들의 모습은 정말 비참했어. 로마인들은 그 참상을 이렇게 불렀지. 카다베라 베로 인용이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체들이라는 의미야. 카탈라우는 평야에서 죽은 자의 수는 30만을 헤아렸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며칠 동안 계속 싸웠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였어. 패한 아틸라가 전장에서 생존자들을 찾다가 바로 내 옆을 지나가게 되었지. 방패 밑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자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드렸어. 하지만 아틸라는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 내가 성직자인 것을 보고 나에게 이방인 수행단에 합류하라고 명령했지. 그래서 훈족에 대해 많이 알게 되셨군요.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 전투의 승패는 불분명했다. 아틸라는 대부분의 기병을 잃었고 로마군 역시 거의 전멸했다. 한동안 그 어느 누구도 아틸라가 호노리아를 찾아 계속 진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 예언과 아에티우스가 전장에서 죽었는지를 신부에게 물었다. 아니, 예언은 맞았지만 죽은 것은 아에티우스가 아니라 테오도리쿠스 대왕이었어. 아에티우스는 자신이 훈족을 전멸시키면 동맹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서고트족이 다시 로마를 위협할 거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아에티우스는 카탈라우는 평야 전투의 결과로 훈족과 고트족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 로마 제국이 위험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며 군대를 떠났지.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 아틸라는 코노리아가 로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 바로 다음 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아틸라는 다시 이탈리아로 관심을 돌렸어. 훈족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를 침공했지. 서로마 제국을 공포에 떨게 만든 또 한 번의 대규모 침략이 시작된 거야. 그는 로마를 차지하고 황제의 자리에 앉을 작정이었어. 당시의 로마는 카이사르 시대처럼 번성하던 시대가 아니라 지진과 야만족과의 전쟁으로 인해 쇠퇴해가는 시기였단다. 또 훈족의 만행을 저지할 아에티우스 같은 장군도 없었지. 아드리아해의 끝에 있는 아퀼레이아라는 도시는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지. 이 도시의 피난민들은 아드리아해의 끝에 있는 섬으로 피난했고 거기서 베네치아로 불리는 공화국을 건설했어. 그럼 교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레오 1세와 아틸라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튼 아틸라는 바로 그날 군대를 돌려 훈족의 영토로 돌아갔지. 아틸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어. 로마를 차지하지 못해 호노리아를 얻지 못한 아틸라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 결혼 첫날 밤 아틸라는 코피를 많이 흘려 질식해 죽었어. 내 말이 지나가는 곳에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하던 영웅치고는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이었지. 훈족 전사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에 상처를 내어 여인들의 눈물이 아닌 전사의 피로써 왕의 죽음을 슬퍼했지. 아틸라의 피비린내 나는 정복 통치가 19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야. 아르망 신부는 말없이 창에 꽂힌 해골을 바라볼 뿐이었다. 훈족의 전리품이야. 아마도 서고트인의 해골일 거다. 카탈라우눔 전투에서 전사한 자겠지. 매일 기억하려고 여기에 복원하고 있어.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죠, 신부님? 불타는 마을의 냄새, 사륙의 소리, 훈족 기병 앞에서 도망가던 농부들, 말을 타고 몰아치던 우리, 아틸라의 훈족과 함께 적을 무찌르던 그 느낌. 신부님은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다가왔다. 때로는 그리워.